신라 천년 왕성인 경주 월성에서 성벽을 쌓으며 제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두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또 터번을 쓰고 페르시아 복식을 한 6세기 토우도 발견돼 신라의 활발했던 서역과의 교류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서쪽에 5세기 전후에 지어진 성벽을 발굴한 결과 두구의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나라 때 건축 과정에 사람을 제물로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설화로만 전해졌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을 쌓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제의 행위가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데 가장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월성 해자에서는 처음으로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오년이라 적힌 목관이 발견됐는데 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음과 혼을 빌려 쓰는 이두를 사용한 목관이 출토됐고 신라 왕경 내 이두 관련 유물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터번을 둘러쓰고 페르시아 복식을 한 토우도 발견돼 신라가 이미 6세기에 서역과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우로서 6세기에 출토된 거는 이제 처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당시에 이제 서역과의 교류, 그런 활발한 당시의 교류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 밖에도 신라시대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곰의 뼈가 발견됐고, 목재 그릇과 빗, 국자와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출토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연인원 5만 명이 투입된 월성 발굴 조사가 점차 성과를 거두면서 신라 천년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